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하루였습니다. 선현역에서 흉기를 휘둘렀던 최원종이 심신비약이 감경사유로 적용돼 아동 납치 성폭행이 주어졌으니 형을 감경받았습니다. 아니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시는 거야? 촉법 소년이라 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. 이게 말이 안 되네. 그러니까 판사님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야? 제 판결이 결과가 맞는지 여부 때문에 담잠을 설친 경우도 있어요. 제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게 판결이에요. 국민 참견 재판. 우리가 좀 참견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. 이건 목을 졸라야. 이거를 한국에서요?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게. 이게 문제가 될 게 있나요? 아니죠.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국민들의 법 감정이 다르다는 거야. SOS 치면? SOS를 치면 도와주실 거죠? 도와주실 거죠?